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계기판 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주시고. 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 안에서 주차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에서 차를 똑바로 만들어 놓고 시작할지 아니면 바로 주차구역에서 바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주차구역에서 바로 시작하면 깜빡이 켜고 회전하자마자 깜빡이 꺼져요. 핸들 풀자마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우회전입니다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측 깜빡이 켜고 차단기를 빠져나와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때 여기가 급커브예요. 회전 잘 하시고 회전교차로 지나면서 또 좌측 깜빡이 켜시고 회전교차로 빠져나가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면서 영상은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그러면 여기 회전하자마자 깜빡이 꺼진다 그랬죠? 깜빡이 꺼지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메타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조심해서 한번 정지했다가 안전하게 우회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지나가면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우측에서 오는 차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을 넣으셔야 돼요. 회전교차로 우선인데 막 차들이 막 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측 깜빡이 켜고 빠져나갑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브레이크 쓰면서 1차로까지 들어갑니다.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네요. 중립될 필요 없겠네요.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한번.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그 커브에 주의하십시오. 자, 브레이크 쓰면서 1차로로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내리막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60 넘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500m 유턴.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300m 유턴. 깜빡이 미리 켜시고 여기도 두 칸 들어갑니다. 속도 주의하면서 자, 자, 저 점선 없는 데 있죠? 열로 들어갑니다. 열로 열로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킵니다. 유턴 깜빡이 방금 점선이 끊겨 있죠? 그 끊긴 점선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좌회전 시 그 다음에 보행 신호 슈터 좌회전 들어왔죠? 신호 바뀌었네요. 앞에서 그냥 정지하고 보행 신호 보고 자 보행 신호 들어왔네요. 핸들 다 돌리고 유턴. 자, 4차로로 들어갑니다. 4차로로.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앞에 정지합니다. 멈추면 중립.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버스 조형차로 실선 조심하십시오. 실선. 자, 기어 넣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우측 깜빡이 켜고요.
좀 안전하긴 하고 들어갑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초록불이면 일시정지 의무 없죠? 우회전 전용시로 초록불이죠? 자, 스탑, 중립. 사람이 다 안 건너는데, 보행, 보도로 다 안 올라갔는데 출발하면 실격입니다. 보도로 다 올라간 거 보고 출발하셔야 돼. 앞차간다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보도 다 올라갔네요. 기어놓고 출발. 오른쪽 끝으로 좌우 한번 확인하고, 오른쪽 끝으로. 이때 이제 1차로까지 진로 변경을 해야 돼요.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고, 여기서는 진로 변경 못하니까 30m 진행하시고. 자, 이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30m 충분히 진행하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 6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깜빡이 끄고. 지속도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유턴하고 돌아올 때 나올 수도 있어요. 랜덤 구역입니다. 자, 신호등 빨간불. 500m 유턴.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출발.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300m 앞에 유턴.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좌회전시 보행신호 시턴이네요. 잘 체크하시고. 보행신호시 좌회전신호시 멈추면 중립. 자, 여기 4차로로 들어가면 실선이라서 들어가면 안됩니다. 3차로로 들어갔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 할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움직이면서 핸들 돌리지 마시고 미리 다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4차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기어놓고 핸들 다 돌리고 출발. 3차로 풀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오른쪽 30m 충분히 왔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멈추면 중립. 다시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앞에 신호등 조심하시고. 150m 우회전 우측간 밝히시고.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빨간불이면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따라가면 실격입니다. 3번 스탑. 그 다음에 좌우 확인. 출발. 왼쪽 차 주의하면서. 자, 들어오면 초록불이죠? 좌측간 밝히고. 자,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오른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차들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회전 신호 초록불이죠. 앞에 정지, 빨간불 바뀌었습니다. 스탑. 중립. 뒤에서 빵에도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좌우 확인 출발. 자, 건너를 살피니까 한번 정지 스탑. 보행자 중립. 다 건너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건너더라도 좌우 확인하고 출발. 이렇게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 좌속도 50km 구간이고요. 300m 전방에서 시험장으로 좌회전. 여기서 깜빡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같은 직진이라서. 자, 건네려는 사람 없죠?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시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멈추고. 예. 실제로는 좌회전 해가지고 검정 지시에 따라서 종이 멘트 들고 우측 깜빡이 켜고 파킹 넣으시면 돼요. 자,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